오늘은 3월 31일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근데 오늘 지금 5시 정도 됐는데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접목을 해볼까 해고서 여기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사다리가 있고요. 삽 하나가 1m. 그다음에 가운데 봉이 있는 게 고지톱 만든 겁니다. 요게 3m가 좀 넘는데, 저 위에까지 보시면 지금 나무가 쭉 올라가서 있죠. 한 13m 정도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저 꼭대기에다가요, 접을 붙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접이냐면, 척척 늘어지는 수양 매실을 붙일 거예요. 수양 매실. 그래서 그 매실 접붙이는 요령하고 접붙이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몇년 전서부터 그늘 쪽에 도장이 되게 해서 위대로 다쭉 키워 올린 겁니다. 수양 매실을 접붙이려고요. 그래서 요거는 매실나무가 아니고 설구나무예요, 설구. 지난해도, 지지난해에도 설구가 위에서 많이 그래도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매실, 설구, 자두, 플루트, 바이오 체리, 복숭아 이런 거는 서로 접이 다 호환이 돼요. 공대도 호환이 되고, 접수가 뭐이 접수 저 접수에도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붙이는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접을 해서 어떤 형태의 나무로 만들 거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수양 매실을 만들 겁니다. 여기가 한 3m 정도 되는데, 요거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요. 늘어지는 매실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매실 따기도 척척 늘어져 있으니까 좋고, 수양성이니까 또 보기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요. 저쪽 하늘에 여객기가 하나 떠가네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걸 만들 겁니다. 요거는 제가 2년 전에 접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담으로 옆에 보시면 무궁화인데 이렇게 그 티핑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요. 여러 가지 무궁화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산처녀라고 하는 무궁화도 붙이고 또뭐 자옥이라고 하는 것도 붙이고 해서 한 나무에서 무궁화꽃이 여러 종류가 핀답니다. 이것도 한번 꽃 피면 올려드릴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로프를 걸었어요. 걸어서 휘어가지고 접을 붙이면 되는 거죠. 지금서부터는 작업이 엄청 빠릅니다. 이 거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휘어지기만 하면 그냥 접 두세 개 붙이면 끝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휘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는 작업이 다 됐고요. 사정권 거리 내로 들어왔습니다. 사다리 타면 충분히 닿죠. 그래서 한세 군데 정도의 접을 붙이면 되니까 저 뒤에 서 있는 거는 잘라낼 거고요. 중간에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요거 다듬는 작업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접붙일 곳을 해놨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접을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를 꼭 유념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다치면은 꽝입니다, 꽝. 위에서 보니까 산수유가 많이 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접 붙일 곳을 다 다듬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저 중간중간은 내려가서 고지톱으로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번째로 할 게 냉장고에 들어있던 접수를 꺼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개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접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그로 테이프 쓸 거예요. 상당히 그 12~13m 되는 고접이니까 붙었을 때 자동적으로 광 분해가 돼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조제를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접수 조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깎이접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제 영상 깎이접이 있었습니다. 밤나무. 그래서 한쪽은 길게, 그리고 반대편은 짧게 45도 이런 식으로 네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접수 끝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을 했어요. 증발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접을 붙일 겁니다. 테이프는 아그로 테이프, 광 분해 테이프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혼자서 간단하게 다섯 군데, 아쉬워서 한 군데 더 해서 다섯 군데 접을 붙였습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두세 군데 사르면 아주 좋고, 한 군데만 살아도 수양 매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접이 돼서 그 절하는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선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접목은 살구나무에 수양 매실을 붙이는 걸 해봤습니다. 높이가 한 12~13m는 좋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잡아맸던 유인선은 이제 풀러주는데 천천히 풀러주시면 돼요. 천천히. 확 놓으면 접수가 반동에 의해서 다른 거 부딪히면 손상이 되니까. 그리고 주된 선은 그대로 남겨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접목이 돼 가지고 맹아가 이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그 맹아 제거를 해 줘야지 되니까 그대로 주된 선은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유인했던 선까지 다 제거를 하고 주선 하나만 남겨 놨습니다. 주선. 요거는 이제 접목이 확실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남겨 놓는 거죠. 그래서 맹아 제거할 때 또 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남겨 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나오는 영상은 재작년에 한 수양 매실이니까 한번 봐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한 게 가장 높으니까 여기 접목이 되면은 엄청 멋있게 보이겠죠. 척척 내려오면 작품이 될 겁니다. 저 꼭대기까지 12~13m가 넘겠네요. 저 정도니까. 예. 자, 높이 3m 정도의 수양 매실을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달리죠. 이게 재작년 정도 붙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좀 열리고 그랬어요. 올해는 많이 달리겠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장 입구에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는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는 하얀색 미선나무,